지난 포토샵 유료 광고 영상에서 그 이미지 생성과 생성형 채우기에 대한 기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상에서 기능 두 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일상 속에서 포토샵 AI를 사용할 수 있는 팁을 간단하게 공유를 드렸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일러스트 캘린더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유료 광고 영상에서 예시 이미지로 제작을 해드린 거는 아무래도 저는 타블렛도 있고 또 오래 사용해서 포토샵도 오래 사용했고 장비도 있고 그래서 손글씨라던가 이런 게좀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 꾸밀 수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타블렛이 없으시거나 포토샵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꾸미는 게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게 이렇게 생성 이미지 를 생성으로 만든 이미지를 꾸밈 요소로 활용해서 이 캘린더 한 칸에 하나씩 넣어서 일러스트 캘린더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작업하는 방법과 이미지 생성을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튜토리얼로 영상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AI 하루 기록 캠페인 이벤트가 9월 1일까지예요. 지금 제가 7월 4일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두 달이나 남아서 충분히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포토샵에 대한 기능도 살펴보시고 이미지 생성이라는 새로운 기능도 체험을 해보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템플릿 열어보시면 이렇게 대지가 있고요. 이제 뭐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캘린더 꾸밈 요소, 이미지 생성 예시 이렇게 있는데, 이미지 생성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꾸밈 요소를 이용해서 AI 이미지를 제작한 예시인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캘린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날짜 같은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월 표기는 아마 여러분들은 6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시연을 위해서 잠깐 바꿨는데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월 표기 레이어의 축소판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 문자도구로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료 광고 영상에서는 예시를 손글씨로 작업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집에 타블렛 장비가 없으시거나 아이패드 등이 없어서 이런 손글씨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스포이드 도구를 클릭해서 제 컬러를 선택을 오렌지 컬러를 대지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자 도구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 상황별 작업 표시 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폰트의 정보, 크기, 컬러, 그다음에 뭐 단락 이런 것이 뜨는데 필요하실 때 수정하시면 되고 보기 싫으면 잠깐 치워두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의 목표 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달에는 개인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뭐 15건 이상 업로드 추가로. 개인, 그림, 작업, 개인 그림, 작업물을 인스타그램에 15건 이상 업로드. 클릭하시고,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서 맨 상단에서 폰트를 바꾸셔도 돼요. 여러 가지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폰트 중에서 약간 이 소금쟁이 폰트가 조금 그래도 손글씨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폰트는 어도비 폰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업 사용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7월은 월요일부터 1일이었죠. 마찬가지로 문자도구 선택하시고 대지에서 쿡 찍으셔서 날짜를 표기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날짜가 표기가 되고 적당한 위치로 맞춰준 다음에 이게 조금 레이어가 작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레이어 패널에서 복사를 해서 쓸게요. 7개를 복사하고 맨 위 일단 선택해서 잠깐 레이어 패널에서 잠궈두고 맨 상위에 있는 레이어만 선택이 된 상태고, 여기 자동 선택에 만약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어야지 이 대지에 어떤 개체를 마우스로 클릭을 탁 했을 때 레이어 패널에서 탁 잡힙니다. 그 다음 레이어 선택해서 잠금 풀고 땡기고, 잠금 풀고 땡기고, Shift 누르고 땡기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레이어를 다 선택해서 한꺼번에 땡겨서 복사할게요. 대지도 잠가두면은 편리하겠죠? 더블 축소판 더블 클릭하셔서 2, 3, 더블 클릭, 숫자 입력, 더블 클릭, 숫자 입력, 더블 클릭, 숫자 입력. 그다음에 두 글자가 조금 밀려 있죠. 10 정도까지? 레이어 패널에서 두 글자 숫자를 한꺼번에 Shift로 선택하신 다음에 화살표 키로 이동할게요. 키보드에 화살표 키로 이동했고, 물론 드래그 하셔서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약간 작은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키보드에 화살표가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날짜는 다 입력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해볼게요. 튜토리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이미지 생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 꾸밈 요소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요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에서 이제 원하시는 이미지, 이제 요걸로 여자아이 캐릭터로 시연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동 선택이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에서 개체를 선택하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동일한 개체가 선택이 되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우클릭하셔서 PNG로 빠른 내보내기를 클릭하셔서 참조 이미지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폭500, 높이 500, 해상도 72의 새 파일에 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사이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의 새 파일을 만들어서 생성하시면은 새 문서 하단에 이미지 가져오기와 이미지 생성이 이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원래 있었던 기존 파일에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집에 이미지 생성 가셔서 클릭하시면은 이미지 생성 패널 옵션이 열립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로 영감 얻기 요 예제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프롬프트로 이 이미지가 생성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인지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AI 생성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트로 클릭하고 참조 이미지는 앞서 만든 참조 이미지를 클릭해서 효과는 지금은 적용을 안 하려고 해요. 어쨌든 참조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이 효과의 모두를 선택하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두 보이는데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목표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셔서 생성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다채롭고 재밌습니다. 이번에는 효과 넣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다란 박스를 양손에 들고 걸어가는 여자 아이 캐릭터의 전신. 이런 해볼게요. 진짜 얼굴만 있는 상태인데 전신도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생성을 눌러 보면은 이렇게 생성이 진행이 되고 요 속도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데스크탑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박스가 선물 상자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한번더 커다란 골판지 박스를 양손에 들고 걸어가는 여자아이 캐릭터의 전신 이러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다시 생성해 볼게요. 조금 더 골판지 박스 같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캐릭터를 이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 영역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캘린더 대지를 쿡 찍으셔서 캘린더 대지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은 상황별 작업 표시줄 밑에 배경 제거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눌러보시면은 배경이 싹 삭제가 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적절하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엔터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해 볼게요. 이렇게 31가지 이미지가 일러스트 생성형, 이미지 생성으로 만든 꾸밈 요소를 활용해 일러스트 캘린더가 완성이 됐고, 조금 심심하니까 같이 공유드린 꾸밈 요소를 활용해서, 함께 조금 더 꾸며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은 이 꾸밈 요소 대지에서 캘린더 대지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한 요소를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해서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상태로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여러 가지 뭐 반전이라든가 회전 메뉴가 있으니 적절히 꾸밈 요소에 맞게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어를 복사한 후에 레이어 패널에서 우클릭하시고 레이어 레스터화를 클릭하셔서 올가미 도구 선택하신 상태에서 일부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바운딩 박스의 각도나 크기를 조절하시면은 약간의 변형도 가능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했고요. 포토샵 신기는 이미지 생성으로 AI 이미지를 생성해서 일러스트 캘린더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봤고요. 초보자분들도 다양하게 고퀄리티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포토샵을 사용하실 때더 쉽고 풍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미지 생성으로 특별하게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서 제작해 보세요.